짬뽕 좋아해? 그렇담 어서 오라 해. 최고의 맛 고집하는 광주 용봉동 중화반점 짬뽕을 참 잘한다 해. 아니 그런데 제가 찾아온 건 짬뽕인데 왠지 파스타를 먹어야 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사진 찍기도 좋은 것 같고 특이한 게 있다고 해서 왔어요. 주문하신 음식 나왔습니다. 이건 그냥 평범한 짬뽕? 다른 데서 이런 거 본 적이 없는데 특이하고 맛있어요. 광주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다는 세카마타. 이거 정체가 뭐예요? 뭐요? 먹물짬뽕. 먹물짬뽕이에요. 그 어디에서도 만날 수 없었던 까만 비주얼. 매콤한 국물과 다양한 해산물. 그야말로 색다른 면이 어우러진 이게 바로 오징어 먹물짬뽕? 쫄깃하고 고소한 것이 사나이 가슴을 울린다. 계절 불문 인기 메뉴. 일반집은 하얗잖아요. 근데 이거는 오징어 먹물로 해서 더 까맣고 더 맛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더 탄력 있는 거 같고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잘 불지도 않고 너무 맛있어요. 그렇다면 먹물 짬뽕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걸까요? 고객들한테 좀 더 건강한 음식을 먹이기 위해서 고민한 끝에 개발하게 됐거든요. 첫 술에 배부를 수 없겠죠. 수십 번의 도전 끝에 먹물 짬뽕 개발에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하게 된 큰 이유는 다이어트 효과에 있고요. 일단 또 두 번째는 항암 효과가 있다고 해서 이 오징어 먹물을 고르게 됐거든요. 면이 일단 윤기가 흐르고 탱탱해지고 쫄깃한 맛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넣음으로써 이 짬뽕에 어울린다고 해야 하나? 예. 고소함 자랑하는 먹물은 물에 탄 뒤에 밀가루에 넣습니다. 물을 너무 많이 처음 해보면 이게 질면 안 되거든요, 면이. 그래서 천천히 물을 조금씩 부으면서 이 물 농도를 맞춰야 되거든요. 오징어 먹물과 밀가루가 하나가 되도록 잘 섞는데 사장님 굉장히 힘들어 보여요. 네, 이게 엄청 힘들어요. 꽉꽉 눌러줘야 되니까. 네. 따로 요령 있으신가요? 아, 요령은 없고 그냥 꾹꾹 눌러주면 돼요. 지금 이 상태로 밀면은 면이 금방 끊어지고 굴거든요. 공기에 담아서 숙성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이 공기가 안 통해야 돼요. 공기가 통하면 면이 말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냉장고에 한 6시간 정도 숙성하면 면이 검게 나와요. 아하! 비교가 딱 되네요. 6시간 동안 숙성시킨 반죽은 기계에 넣고 쭉쭉 뽑아주는데요. 오늘은 그야말로 면발 좋은 날입니다. 면이 완성되면 짬뽕재료 넣고 맛있게 달달달달달 볶아주는데요. 우리의 맛집은 짬뽕 육수도 남다릅니다. 바로 닭으로 우린다는 거. 어찌 이 맛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재료를 만들고 온 우리의 사장님, 뭔가를 비밀스럽게 담습니다. 진해가에서 어렸을 때 잡으러 다녔던 거야? 섬진강. 섬진강이라 하면 그렇죠, 바로 이 다슬기죠? 처음에는 고동으로도 해보고 고동으로 하다가 고동은 너무 고동으로 짬뽕을 하니까 너무 고동 냄새가 많이 나고 그 짬뽕 맛을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다슬기거든요. 이것도 냄새가 조금 나긴 나요. 그런데 이 냄새만 잡으면 짬뽕하고 참 잘 어울리겠구나 생각해서 이 냄새를 잡고 짬뽕에 넣게 됐어요. And I... 이 짬뽕은 당신의 위와 늘 함께 할 거예요. 네, 어제 먹은 술이 다 풀리는 느낌입니다. 너무 맛있어요. 아, 이거 진짜 다슬기가 신의 한수 같아요. 숟가락질을 계속 부르는 묘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배가 부른데 다슬기를 계속 찾는 그 재미가 있네요, 또. 너무 맛있다.
다른 집보다는 우선 국물 더 깔끔하고요. 그다음에 다슬기가 들어가져 있어서 다슬기에 대한 그 비린내나 그런 잡내가 없이 아주 맛있는 것 같아요. 아, 이것 덕분입니다. 아, 궁금해. 과연 뭘까요? 고춧가루. 마늘.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이 다슬기가 민물이라 이게 냄새가 좀 심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삶아서 했을 때는. 그런데 이게 이제 저도 이것저것 다 해보고 해봤는데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집만의 비법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건 바로 된장 되겠습니다. 된장과 다슬기를 잘 섞어서 하루 정도 숙성을 시킨 다음 이 숙성된 다슬기를 다진 채소 넣고 3시간 정도 끓이면 잡냄새 걱정은 끝! 우리 짬뽕 하나도 고급지게 먹자고요. 여기에 우아한 맛을 더하는 게 있으니 바로 그릇? 아, 이것은 황토 대두만으로 만든 그릇이거든요. 음식을 몸에 좋은 그릇에 담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걸로 선택하게 됐습니다. 짬뽕 그릇 자체가 고급스러워가지고 제가 대접 받는 느낌? 이런 느낌이 나고 국물 맛도 요 그릇 때문에 좀 더 맛있는 것 같고 건강해지는 느낌? 이런 느낌이 납니다. 다른 데는 일반 치댕이나 플라스틱이라서 그냥 그랬는데 여기 헌토 게르마늄 그릇이라고 하니까 더 맛있게 느껴지네요. 짬뽕의 짝꿍은 뭐다? 바로 짜장면. 내 비록 춘장에 섞이지만 나도 먹물면이라는 거 잊지 말아달라고? 후루루 짭짭, 후루루 짭짭. 굉장히 쫄깃하고 보통 밀가루 같은 경우는 밀가루 맛이 좀 나서 하기도 한데 얘는 너무 깔끔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부드러워요. 우리 애하고 와서 먹고 싶어요. 당신의 미각을 사로잡을 이색 메뉴가 떴다. 맛은 물론 건강도 듬뿍 살렸는데요. 색다른 별미를 즐기고 싶다면 어서 빨리 들어와 들어와. 나의 잠을